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성형외과 피부과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저희 회원들에게 간단하게 병원 소개하고 넘어갈까 싶어요. 예, 저희 병원은요. 어, 서울 노원구에 위치하고 있고, 예, 10년 이상의 된 예, 그런 병원이고요. 지금 소개할 내용은 종아리 태출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 종아리에는 뭐 여러 가지 예,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근육이 너무 많아서 두꺼워진다거나, 지방이 많다거나, 여기 혼합된 뭐 종아리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여튼 어, 여자들의 로망이 날씬한 종아리를 만드는 것은 변함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예, 날씬한 종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여러 가지 시술법이 있는데 초창기 때는 근육을 절개해서 예, 잘라서 그렇게 해서 축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어, 조금 더 발전돼서 보톡스, 예, 고주파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갖고고 뭐, 나름대로 날씬한 종아리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뭐 근육을 절개를 한다거나 주사를 맞는다거나 하지 않고 간단하게 예, 마이크로 종아리 태초술이라고 해가지고 굵은 종아리를 날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 개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고 그리고 어 수술을 예 근육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여름 날씬한 종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겨울 꼭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상담만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잘 찾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네저 안정우 실장님을 찾아주시면 저렴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급수는 2급이에요. 문제 유형은 A형인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풀어볼 문제의 배점은 20점짜리 문제고요 그리고 어, 기능평가, 기능을 위주로 물어보는 그런 평가 도구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캠퍼스의 크기 450에 300픽셀로 만들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파일에서 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수험 번호 적으시고 그다음에 수험 번호 적은 다음에 이름. 이름을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1번. 예,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1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넓이는 450에 높이는 300. 여기 크기 조건 나와 있잖아요. 요거대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해상도, 리솔루션 해상도는 72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RGB 컬러로 작업하시면 되겠어요. 백그라운드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기본 화이트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다 됐으면은 OK 눌러서 이렇게 캠퍼스 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어떤게 나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보시면은 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사진을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사진을 파일에서 오픈 선택해서 네, 사진을 갖다가 하나 네, 이렇게 예 제공된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겠어요. 제공된 사진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trl A 하셔서 전체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사각 선택도구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Ctrl C 또는 Edit에서 카피하시면 되겠어요. 얘를 갖다가 Ctrl C,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할 공간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어요. 또는 Edit에서 Paste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진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는데 조금은 작게 줄여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를 변형하거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때는 Ctrl T t r a n s f 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메뉴는 에디트에서 예, 프리 트랜스폼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Shift 키와 Alt 키, Shift 키만 눌렀을 때는요, 그냥 얘네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한쪽에서만 정으로, 정으로 그냥 줄어드는 게 되겠고요. Shift 키와 Alt 키를 동시에 누르면 은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꺼번에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큰 이미지를 갖다가 줄이실 때는 12키만 쓰기보다는 alt키와 12키를 동시에 쓰시는 게 더욱 효과적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딱 맞춰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캠퍼스에다가. 그리고 다 설정됐으면 은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활성화 시키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조건포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복제 후 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비둘기가 있잖아요. 그죠. 비둘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있는데, 한 마리는 좀 원래 크기고, 한 마리는 좀 작은 그런 비둘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복제를 해서 그 다음에 크기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 비둘기를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업할 때는, 돋보기로 확대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펜툴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얘네를 갖다가 디테일하게 비둘기를 따주셔야 돼요. Alt 키를 눌러서 예,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 가시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줄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다따 쓰면요 레이어 옆에 패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레이어 옆에 패스가 안 나오면은 윈도우에서 패스를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패스 선택하신 다음에 워크패스가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워크패스 섬네일 박스를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하시게 되면은 셀렉트가 돼요. 다시 레이어 와서 레이어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얘를 갖다가 레이어를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레이어 분리는 비아카피라고 하게 되는데 컨트롤 J 단축키로. 컨트롤 l J 를 누르게 되면 분리가 돼요. 전체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얘를 갖다 이렇게 슬쩍 옮겨놔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네. 확대해서 정확하게 이동 툴로 위치를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요. 여기 부분 조금 삐져나왔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동 툴로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른다는 얘기는 복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크기를 변형시키는 거는 Ctrl T 트랜스폼으로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줄여놓고 키보드의 다운 키, 레프트 키, 라이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 잡아놓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어요. 돋보기를 더블클릭해서 100%로 보도록 하죠. 어때요? 합성이 잘 됐나요? 재밌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 조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조건 보시게 되면은 쉐이프툴 모양 도구로 이용해서 이 태그를 갖다가 이위에두 가지 색상을 만들어요 저는 한국적인 이미지라,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미의 두 가지 색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가능하면은 출력 형태를 맞춰 주시는 게 더욱 좋긴 하고요. 그러면은 레이어를 추가하고 새로운 작업할 때는 레이어를 추가하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커스텀 세이프 툴에서 옵션에서 들어가셔갖고 선택을 해주도록 하는데, 옵션에서는 여러 가지 마스크, 패스, 필피셀이 있는데, 필피셀 선택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필피셀, 변으로.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태극 형태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태극기 모양이 있네요. 그죠? 예, 얘를 갖다가 이 문양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칼라. 컬러. 칼라를 갖다가, 임의의 예, 칼라를 선택하고, 그냥 누르고 들어가도 이렇게 좀 변형이 돼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하시고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죠? 원본 보면 크기가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은 거를 복사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세요. 드래그해서 복사하면 크기가 같아지죠. 근데, 컬러가 달라, 그죠? 그러면은, 셀렉트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파란색으로. 예.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회원분들, 제 강의 잘 듣고 계시죠? 네, 제 강의가 뭐,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카페. 이런 식으로 많이 좀 나가고 있는데요. 다 나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분만 나가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제약이 좀 있어요. 근데 다음은 풀 버전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다가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500개의 포토샵 동영상 강의가 있고요. 500개의 포토샵 단일 과목으로 올라간 데는 아마 없을 듯 싶어요. 보통 다른 동영상 사이트도 한 20개, 30개 올려놓고 2만원, 3만원 받잖아요. 저는 500개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어, 보시면은 쇼핑몰 어, 창업 과정, 쇼핑몰 상세페이지, 블로그 디자인하는 거, 포토샵 기초, 중급, 고급, 네이트에 관련된 네, 실무 강좌들, 배경 제작하는 것들, SBS, MBC에 관련된 네, 그런 디자인들, 그냥 포토샵 기능 사전 기초 중에서도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 포토샵 2급 3급 네, 그런 어떤 어, 포토샵의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포토샵 문자 디자인 그리고 질문도 받아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동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타 강좌들도 조금씩 올리긴 해요. 그 다음에 어 디자인 이미지 공유, 네,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다 보면 은 다양한 이미지들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뭐쇼핑카라든가 이런 이미지들 디자인에 필요한 모델들 이런 것들을 한 많이 올리고 있어요. 600개 정도 올렸나? 예, 얘네들도 이미지들도 공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미지들도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 동영상도 한 500개 올라가 있고. 디자인 이미지도 한 60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예,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